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 드론을 이용해 섬 지역에서도 1시간 안에 배달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드론 배송이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드론 배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0가구 주민 101명이 살고 있는 충남 서산의 작은 섬 고파도. 주민 대부분이 바지락 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는 이 섬엔 음식점이나 약국은 물론 작은 슈퍼마켓 하나 없습니다. 육지까지 100길로 40분가량 걸리는 이곳에 지난달부터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송 물품은 따뜻한 치킨. 치킨 왔어요. 따뜻한 치킨을 받아든 주민들은 세상 좋아졌다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야 이거 고파도서 야 드론으로 치킨도 다 시켜 먹고 이제 아주. 서산시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일주일 중 이틀 하루 네 번씩 배달 음식은 물론 의약품 등 생필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시키려면 하루 걸리고 오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해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드론이라는 것이고 고를 때 좀 쓸만하구먼 그려. 서산시가 만든 서산 난러유 앱에 접속해 배달 음식을 골라 결제하면 배송이 시작됩니다. 치킨 두 마리 주문 들어와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을 접수한 드론 업체가 완성된 배달 음식을 가져와 실으면 드론은 서산 중립포구에서 솟아올라 고파도까지 바다 위 7km 거리를 10분 만에 가로지릅니다. 저희가 주문해서 오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여기서 보내는 고파도까지 보내는데 한 11분 또는 12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고파도 주민들은 실증 상용화 기간인 한 달 사이 배달 음식을 비롯해 생필품 등 15건의 드론 배송을 이용했습니다. 드론 수송 용량은 최대 20kg. 바지락 등 섬 특산물을 무트로 실어 나르는 역배송도 진행 중입니다. 바지락이라든가 소라든가 같은 이런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배송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 사업을 마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다른 섬으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